내 엄마 사주도 원래 따지면은 원래 우리 같은 무당 사주란 말이야. 응? 근데 그걸 다딴 데서 풀었잖아. 어쨌든. 응? 노래 좋아하죠, 노래. 응? 원래. 노래 많이 좋아하죠. 응, 지금도 좋아하잖아. 지금도 좋아. 응, 그 한풀이를 내가 보면 그 심풀이를 갖다가 그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교회 한 30년 넘게 다녔지. 네, 넘게 다녔죠. 응?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네. 응? 그러다가 그걸 하면서도 본인은 뭐야? 어쨌든 라이브 카페. 이게 뭐야, 이게? 7080. 7080? 응? 요거 하면서 이제 신 한풀이를 했단 말이야. 사주들이 다 똑같아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대. 응? 니가 갈래? 딸이 갈래? 니가 갈래? 딸이 갈래? 응? 근데 딸은 가다가도 쟤는, 근데 원래 따지면 딸이 자기가 탁 치고 가야 되는 거야. 엄마가 이제 서포트 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자봐, 지금 딸이 못하잖아, 저렇게. 응? 그러니까 어때? 다시 신이 누굴 찾아와? 이제 엄마를 밀고 가는 거란 말이야, 저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주저하면 안 돼. 응? 주저하면 이제 또 딸한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래.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엄마 갈래, 딸이 갈래, 엄마 갈래, 딸이 갈래. 응? 근데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고비를 엄마가 치고 잘 가야 돼. 응? 그래야지 내가 신을 탁 치고 내가 신을 불리지.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주저앉으면 또 신이 또 딸을 친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야. 응? 응? 제일 목표가 뭐야?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지금 살잖아, 지금 솔직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딱 목표는 뭐를 보냐면, 내 자식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응? 그럼 진짜 이제 내가 배우고 움직이고, 그 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예전 살았던 고난보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인간도 끊어놔, 주변 사람들도 끊어놔. 응? 다 끊어놓을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슴은 나는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위로는 주지만, 이 속에서는 지금 분란이 많단 말이야, 솔직히. 누구한테 말 못하고 움직이는 분란들이. 그거는 다 자기밖에 몰라. 이 길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신의 선생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이 길은 내가 중심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지. 그래야지 또 가다가도 또 뭐야? 사람인지라 변수는 있지만 내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지.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집안이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총대를 메야 돼. 응? 총대를 메고 이제 내가 바라볼 거는 신밖에 없어, 이제 엄마. 딸을 줄 거예요? 엄마가 가져갈 엄마가 해야죠. 아,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할 거예요. 응? 그러려면 진짜로다가 이제 그 믿음을 자꾸 신령님들한테, 할머니한테 잘 보여줘야 돼. 응? 살려달라. 내 식구들이라도 편하게 해달라. 근데 분명한 거는 3개월 앞으로 6개월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응? 3개월 고비 앞으로 한번더 있어. 그러면 식구가 나를 또 한번 흔들든지, 주변에서 또 나를 흔들든지, 응?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내 한마디가 또 움직여진단 말이야. 그러고 또 앞으로 6개월 고비가 또한 번에 더 치고 온단 말이야. 요 고비를 잘 넘겨서 움직이면 괜찮단 말이야. 응? 그리고 권 대신 할머니가 아프었단 말이야, 이렇게. 응? 근데 맨날 의심은 하지 말래. 의심은 안 하는데, 이게 맞나? 할매가 맞나? 응? 이제 할머니가 오신 것도 요즘 지금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하기는 해요. 다른 신령님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은 하죠. 어떤 분이 오셨나 하고.
한 번은 어쨌든 엄마도 지금 크게 이제 신을 믿는 거란 말이야. 네, 얼마 안 됐죠. 응. 봐봐. 자식이 못 치고 가니까 못 움직이면 또 이제 마찬가지야. 본인이 또못 움직이면 신을 못 움직이면 또 흔들려. 그래서 어떤 시련을 줘도 이걸 잘 이겨나가야 돼. 응? 딸 봐, 딸 미쳤었잖아, 어쨌든. 응? 미친 건 살려줬지? 네. 응? 사람이 간사의 딸은 또. 맞잖아. 네, 젊어서 그런가 봐요. 젊어서. 응? 그 미친 행동한 거몇년 봤어? 1년 6, 7개월. 응? 맨날 애기처럼 먹고 떼쓰고 밤 되면 집 나가고. 네, 맨날 저수지 다니고. 뭐막 숨도 멈췄었고 눈이 그냥 뒤집혔었죠. 근데 그 발작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고쳐줬어? 제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 신앙생활 교회를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잘못을 빌죠. 거기다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 그게 근데 안타깝다고. 교회가 나쁘고 절이 나쁜 게 아니야. 아, 그건 아닌데. 다 각자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딸이 미친 거는 신하고 교차돼서 교차되는 것 같아. 정신 나갔단 말이야, 정신. 그 바로 잡아서 지가 신을 치고 가야 되는데 걔는 이제 살았다 이거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응? 제가 한편으로는 젊으니까 이해도 하면서, 아, 어차피 이 짐은 아무래도 제가 지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그게 그냥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네가 아니면 내가 해야겠다. 근데 보여줬어, 할매가. 신령님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나가서 사회생활 하지. 네, 지금은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죽기 신이 못 움직이고 나랑 잘 교합되려면 엄마가 정신 바짝 차려. 응? 그래서 올바르게 신을 모시고 가야지, 올바른 제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또 신이 또한 단계 넘어가고 또한 단계 넘어갔다. 엄마는 자식 보고 많이 봐야 돼. 지금까지도 자식 때문에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주변 사람들, 인간들로서 고통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하면 새끼를 보여준대. 응? 그렇다고 내가 왜또 새끼가 조금 잘못됐다고, 아,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반성의 시기를 잘 가지고, 신이 본인 엄마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이래, 이제. 응? 이제 뒤도 보지도 말고, 옆도 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그래. 응? 그리고 상황을 많이 봤잖아, 솔직히. 딸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신이 계시다는 걸 믿진 않았거든요. 조상님이 계시다는 걸. 근데 딸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죠. 엄마는 안 그랬으면 종교를 바꿀 수가 없어. 아, 그랬겠죠. 응? 예, 종교를 바꾼다는 생각은 안 했었죠. 그 애들도 다 모태신앙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몸으로 겪고 듣고 하니까, 아, 지금은 이제 후회죠.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 그게 제일 큰 후회. 몸이 안 따라서. 제 몸이요. 아, 그런데 108배, 제이 나이에 108배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무릎도 아프고 엄청나게 아팠었는데, 요즘에 기도할 때, 밤에 108배 할때 몸이요. 가벼워요. 더할수 있겠다. 더할 수도 있겠다. 108배가 왜 이렇게 금방 쉬워? 지나갔지? 네. 어저녁에도 그랬어요. 그저께도 그랬거든요. 내 나이에. 나 맨날 무릎 아파서 다리 절절 뱉거든요. 신이 나하고 이제 교감이 되는 거야, 그게. 신이 나한테 이제 자꾸 실려서 교감이 되니까 몸이 가벼워. 근데 또 무거울 때도 있어. 어쩔 때는 어깨도 아프고 뭐 이렇게
등도 이렇게 아프고 한데요. 그래도 몸이 굉장히 가볍다고. 신명이 나니까, 신명이 오니까 나를 자꾸 띄워준단 말이야, 이렇게.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을 통해서 힘든 과정이 많았었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맨날 엄마 보면 거의 눈 뜨고 쳐다봐야 되고 밖에 나가나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딸이 칼도 들고 움직이지 않았어? 네네. 막 자해. 자기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손톱으로 자해를 하더라고요. 손톱으로 날카로운 걸로. 자기 팔목에다 자해를 막 하더라고요. 목 졸르고 자기 목을 막 졸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건 안 하잖아. 전혀 그런 건 이제 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이거는 힘든 게 아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항상 이거는 힘든 게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상님 모시고 이 108배가 뭐가 힘든가. 예,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으시니 본인은 누군 왜 나는 왜 체험을 안 시켜줘? 왜 나 남들은 뭐 아파서 무당냈다. 응? 남들은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 똑같지 않으시니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자식을 보여주면서 신이 엄마를 깨달음 준 거란 말이야. 네. 응? 내가 미치진 않았잖아. 네, 그렇진 않았죠. 저한테는 아무런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살면서 그냥 아 남들보다 좀 촉이 빠른가? 느낌이 빠른가? 이런 느낌만 받았지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딸은? 근데 그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 딸도. 예전에 있었긴 있었지만 심한 거는 2년 전서부터 심했던 거잖아.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근데 이제 그게 다들 정신병이라고 하니까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병명들이 자꾸 이제 병원에서 나오니까요. 천안에 있는 병원은, 아산 천안에 있는 병원은, 큰 병원은 다 다녔죠. 근데 제가 자꾸 입원을 시키라고 했는 걸, 입원을 시키면 얘가 더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입원을 극구 안 시켰죠. 그 느낌상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자꾸 왔어요. 이게 길어졌으면, 만약에 5년, 7년 됐으면 못 막아. 몸에 다 뱄으니까. 근데 빨리 발견한 거지, 어쨌든. 그런데 아, 제가 조금 그런 게 이거는 뭐 신병 쪽인가라고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주위 사람들이 다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춤주춤 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왔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냥 우울증이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통에 제가 이제 빨리 서두르지를 못했죠. 그래도 지금 빨리 서두른 거나 마찬가지. 그랬잖아. 그거를 남들은 이제 교회 가서 치료한다, 뭐 한다 했을 텐데 그거를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더 안 건드린 것이네. 화를 안 내게 한 거지, 들. 아, 다른 데 옮기지 않. 만약에 교회 가서 뭐 안수기도 받든지 뭐 무슨 받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 신을 자꾸 건드려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키워서 그냥 오를 때까지 냅뒀다가 왔으니까 바로 잡자. 잡으니까 하루 만에 고쳐진 거지. 그날 밤부터 약은 안 먹었죠. 여기서 굿하고 그날 저녁부터 약 먹이지 말라고 그러셔서 안 먹이고 지금까지 안 먹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제가 물어봐도 뭐 크게 별다른 이런 증상이 없고 이제 그 업보는 있어? 엄마가 그걸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떤 거죠? 내가 신을 원래 누가 가지고 그랬어? 딸이 가지고 그랬잖아. 응? 근데 그걸 내가 또 받았잖아. 네. 내가 이제 지고 간다고 그랬으면 내 업이 있을까? 네.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처음이 힘든 거야.
이해가 가요? 소윤이의 그 업이잖아. 업. 네. 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 응? 네. 내가 할머니 모시고 나 낫게 해주면 할머니 모시고 갈게요. 아, 네. 응? 네. 그랬는데 내가 놔버린 거잖아, 신은. 네. 응. 이제 내가 그걸 다시 주워 담은 거잖아, 엄마가. 네. 주워 담았으니까 걔 것까지 내가 지고 가줘야지. 아, 네. 그러니까 초년을 고생해야 돼. 네. 응? 신은 3년 고력을 잘 넘기고, 응? 3개월 고비가 있으면 3년 고비가 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고비는 거의 넘긴 거야. 응? 자식이 괜찮아지면, 응. 3년 아니라 10년이라도. 제가 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응. 이 마음만 변치 말라, 내가. 지금 마음만, 지금 마음에, 응? 또 분란도 많았잖아. 어쨌든 시작할 때도 분란도 많았고, 본인도 네. 고비도 있었고, 있었지만 한 고비 넘기고, 이제 한 고비, 응? 오는 거는 이제 나하고 이제 싸움이란 말이야. 응? 지금 오고 있는 거, 지금 와 있는 거, 지금. 응? 본인도 알다시피. 이제 내가 살던 사람하고도 이제 끊어져야 되고, 응? 이제 완전 끊어진다는 소리는 못 하겠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여기 앉으니까, 응? 아니, 응? 제가 기도할 때요.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건 안 한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붙여주시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럼. 할머니, 응. 할아버지 모시고 간다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근데 애동이 제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그 방향으로만 인간관계는 그렇잖아 제가 힘이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도와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는데 방해가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하는데 주상님 모시고 가는데 도움이 돼서 붙여주시면 할 수 없지만 아니시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만 잘 믿고 1년만 조금만 더 마음대로 놓고 하자